네, 매니저님. 지금 통화되세요? 네. 현진 씨를 특별히 만나보고 싶다는 회원분이 계셔서요. 저를요? 네. 이메일로 프로필을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확인해 볼게요. 네. 박찬수. 38살. 키 186? 와, 엄청 크네. 반포 거주, 피부과 전문의. 어머니 와이대학교 전직 교수. 와, 아이고, 무슨 스펙이 이렇게 빵빵해? 부담스럽게? 그래도 직접 한번 만나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매너도 좋고 성격도 정말 괜찮으신 분이시거든요. 백현진 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찬수 씨 같은 분이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네? 죄송해요. 제가 돌려 말하는 걸 잘 못해서. 아니요. 솔직해서 좋네요. 제가 현진 씨를 꼭 뵙고 싶었던 건 예쁘고 아름다운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현진 씨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걸 읽어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사실 제 이상형이 멋있는 여자거든요. 100점짜리 대답인데? 그치, 멋있지. 별로 대단치 않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서 기분 좋네요. 그럼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지금부터 현진 씨 마음에 들려면 뭘 해야 돼요?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선 뭐든 하겠다는 말대로 그는 사귀는 내내 제게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누구세요? 백현진 씨 댁이죠? 박찬수 씨가 보내서 왔어요. 뭐야? 찬수 씨가요? 어머. 가사 도우미 보냈어. 일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도우미한테 다 맡기고 집에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쉬어. 그래도 뭘 이렇게까지. 고마워. 고맙기는. 뭐든 다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진짜 감동이다. 알았어. 내일 봐.